감염병뿐 아니라 대부분의 질병의 예방은 의료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 질병 정보 수집의 교류뿐만 아니라 다양화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러니까 방역이란 말이 이제 한글 용어의 방역인데 영어로 따지면 감염병 예방과 관리입니다. 그걸 이제 줄여서 한 단어로 이제 방역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감염병 관리는 이제 감염병이 확진된 사람을 치료하고 뭐 격리하고 이런 부분인데 감염병뿐 아니라 대부분의 질병의 예방은 의료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를테면 폐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담배를 우리가 끊거나 안 피워야 되는데 그 예방을 하기 위해서 폐암이 생긴다면 치료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사망률 낮추겠지만 예방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담배 회사와 관련된 부분들, 담배 유통과 배포, 제조 이런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당연히 걸리는 부분들이 법률적인 문제들, 그 사람의 행동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입니다. 감염병 마찬가지로 감염의 위험이 뭐 중국에서 생겼다 그러면 한국의 확산을 막기, 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세워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고 유입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무엇이고 이런 결정들은 결국은 정치의 영역입니다. 정치의 본질적 영역이 자원의 확보와 자원의 배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가 책임을 져야 되고요. 전문가들은 그와 관련된 의견을 내고 선출직 정치인이 최종적인 책임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실패를 하게 되면 똑같은 팬데믹이 벌어졌을 때 이 부분을 잘 관리하느냐 못하느냐는 정치의 영역에서 얼마나 올바른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됐다는 부분이 많은 전 세계 국민들이 알게 된 바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해들은 점점 풀려나간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특정한 사람들이 감염의 원천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신천지와 같은 특정 종교, 이번에 이태원 같은 성소수자 이런 식인데 사실은 바이러스는 종교도 없고 국적도 없고 성적 선택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바이러스는 인간이라는 개체에 따라 다 행동에 따라 때문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람을 가린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제 대표적인 오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웨덴 사례가 이제 그것도 대표적인 이제 정책이 이제 오해 사례인데 스웨덴은 이제 집단 감염을 정책으로 삼겠다고 얘기한 적은 없고요. 외신을 통해서 전달되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해인데 집단 면역은 정책이 아니고 정책의 결과 또는 목표가 됩니다. 어떤 대책을 통해서 집단 면역을 확보할 것이냐지 집단 면역 자체가 정책인 것처럼 얘기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곡선을 이렇게 길게 늘어 플래트닝 더 커브가 아니라 그냥 빨리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감수하고 집단 면역이라는 목표를 확보하자는데 그런 것들은 스웨덴단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물론 못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제가 걱정된 나라 중에 남미, 브라질 같은 나라들인데 그런 나라들이 대처를 제대로 못하면서 집단 면역 결과적으로 희생을 통해서 결과가 확보되는 건데 집단 면역은 대책이 아니라 목표다, 결과다. 이 부분만큼은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바이러스학 자체 전공은 아니라서 몇 년에 어떻게는 뭐 잘 모르겠는데 지난번 사스 때 그리고 메르스 때 그리고 이번 뭐 보면 대략 한 뭐 7, 8년 주기로 한 번씩 생기는 것 같습니다. 3년에서 5년만큼에 또 생길 거다? 그런 판단은 조금 아직 이른 판단인 것 같고요. 네, 그런 상황을 대비하는 목표는 해야 되겠다. 네, 메르스 때는 병원 내에서만 감염됐기 때문에 병원만 잘 관리됐지만 이제 코로나19 때는 팬데믹 상황이고 지역사회 전체 감염이라서 코로나19에 준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차곡차곡 준비가 되지 않겠느냐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와 같은 감염병이 우리나라 내부에서 새로 생길 가능성이 높고 외부를 통해 유입이 될 거기 때문에 유입한 이후에 뭐 국경을 봉쇄한다든지 유입을 막는다든지 이런 봉쇄 정책이 타당하지 않다는 부분이 이번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국제적인 협조, 공조 언제까지 그쪽의 정보를 바탕으로 공유를 하겠냐 적어도 동북아시아의 주요 기가 있을 법한 나라들에는 외교관, 영사관인 이런 곳에는 질병을 담당하는 전문가가 반드시 배치를 해서 질병 정보만 수집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공식적인 정보 이외에 자체적인 정보 수집을 두 개가 종합을 해야만 의사결정하는 데 적절하지 않겠느냐. 국제 질병 정보 수집의 교류뿐만 아니라 다양화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이 되고 백신이 개발돼서 상당수 인구 집단이 백신 접종이 돼서 집단 면역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는 전제 아래일 텐데 3년에서 5년 이내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앞으로 남아 해외여행이라는 게 꼭 필요한 비즈니스 혹은 복무상의 이런 부분의 출장이 아닌 이상 해외여행을 다니는 일들은 조금 낙관적으로 생각하면 동북아시아에서 잘 관리를 하면 이제 가까운 나라는 시도를 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그런 여행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랜선 여행을 다니셔야죠 이제. 역학이라는 학문을 잘 모르셨는데 이제 메르스 유행 때 그나마 역학조사라는 개념과 많은 분들이 알게 되셨습니다. 역학조사, 즉 감염병이 생겼을 때 누가 어떻게 어디서 감염돼서 확산되고 이런 부분을 조사하는 게 이제 1번 일이었고요. 감염병이 아닌 경우도 그렇듯이 인구 집단에서 질병의 분포와 원인을 파악하는 학문 분야입니다. 주로 그동안은 의사 면허가 있는 분들이 주로 진료가 아닌 부분에서 연구와 정책을 하는 분야 학문이었는데 최근에는 우리나라로도 외국도 그렇고 이런 일들을 꼭 뭐 의사 면허 소지자가 꼭 해야 되는데 뭐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훨씬 수리적 훈련이 되어 있는 수학적 훈련이나 컴퓨터 프로그램 훈련이 되어 있는 이런 분들이 인구 집단에서 대규모 데이터를 이른바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감염병 모형도 만들고 이런 연구에 참여를 하고 있어서 외국에는 거의 이제 반반 정도로 의사와 의사 아닌 사람들 하고 있고 점점 그 비율이 의사가 아닌 분들이 많이 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인턴을 마치고 이제 전문의를 하기 위해서 전문 과목을 선택할 때 예방의학이라는 분야가 이제 전문의 중에 하나, 클리닉을 열어서 진료를 하지 않는 이제 거의 유일한 전문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사가 조금 복잡하긴 한데 한국에서는 그런 전문의 제도가 예방약 남아있어서 아예 실험실에 가서 기초의학을 전공하는 친구들도 아주 드물게 있는데 예방의학은 실험실 가서 기초의학도 아니고 또 이제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의학도 아닌 좀 그 중간 경계에서 양쪽을 매개 하는 이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공의를 선택을 할 때 저와 같은 전공을 선택한 사람이 제가 졸업할 때 한 200명, 한 학년에 200명 정도 졸업했는데 위아래로 한 3, 4개 학년 합하면 한 1,000명쯤 되는데 1,000명 중에 한 한두 명 정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한 해 졸업생 중에 한두 명도 안 되는 정도의 선택이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늘긴 했는데요. 그만큼 좀 희귀한 전공이고 특히나 그 안에서도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의 역할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전체를 통틀어도 열 손가락밖에 안 됩니다. 쉬운 선택들은 다 아닌데요. 불안한 선택이라고 생각들지는 않고 어차피 불확실성이 많은 시기라면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볼 만한 선택이라고 저는 이제 후배 의과대학생 이제 후배들한테 많이 지금 이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력들을 더 길러내고 하려면 이번 기회에 중요성만큼은 각인이 된 것 같고 전쟁이 나야만 군대를 만들고 이런 게 아닌 것처럼 팬데믹이 벌어져야만 그런 대비하는 사람을 만들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감염병 역학 뿐만 아니라 이런 역학자가 훈련이 되어 있고 감염병이 확산되면 감염병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환경적인 요인들, 만성병 요인들 이런 부분들이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연구자들을 양성하는 게 매우 중요한 계기이자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공하고 있는 분야가 이제 역학이라는 분야는 인구 집단에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는 이런 연구라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더 열심히 잘하면 이 일을 목적을 채워나가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까 생각이 들고 이번 기회에 대학에 속해 있는 다른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전공의 어떤 특수성 혹은 뭐 중요성 잘 모르고 계셨다면 이번 기회에 감염병 대유행이나 시대에 역학이라는 분야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리는 이런 기회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